풀뿌리 운동을 기치로 한인 정치력을 모으는 행사가 시카고 근교인 노스브룩에서 열렸습니다. 시카고와 뉴욕, 미네소타, 인디애나 등지에서 한인 100여 명이 모여 풀뿌리 운동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올해 초 뉴욕에 이어 중서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풀뿌리 운동 전문가들의 강연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규모의 풀뿌리 운동을 시작한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리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영감하게 가서 요구하고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끔 해라. 이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워크숍은 중서부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풀뿌리 운동의 정신과 이슈, 전달 방법, 그리고 한인연대의 중요성 등을 강연과 영상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친한파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주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한 다니엘 비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과 일레인 네크리츠 주 하원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밥돌드 연방 하원의원을 대신해 필립 멀린 보좌관이 자리했습니다. 다음은 이날 워크숍 강연 가운데 풀뿌리 운동 로비 활동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뉴욕 시민 참여 센터의 김동찬 대표와 KA 보이스의 손식 부회장의 설명입니다. 뉴저지에도 우리가 유권자 등록 문제를 한국말로 바꿨습니다. 물론 인구 조사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인구 조사 하기 이전에 2006년도 인턴들이 이제 노력해서 2008년도 봄에 그 당시 뉴저지 어토니 제너럴 오피스에서 이제 이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꿔진 유권자 등록 용지에 번역에 오류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턴들이 10명이 조를 짜서 매일 와서 전화하고 너 이름 뭐냐고 물어보고 팩스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다음날 또 와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다 들어줄 테니까 만나자고. 바로 이 풀뿌리 운동은 행정부나 정치인들 못 살게 구는 스토킹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진행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점점 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까 나영선 양이 나와서 이야기했죠. 아젠다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아젠다. 무엇이 아젠다인지. 우리 그리고 그것을 이슈화시켜야 된다. 이슈화시키는 방식은 서명운동도 있고 또 랠리도 있고 또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슈화를 시키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게 시장인지 시의원 한 사람만 잡으면 되는지 가져가야 됩니다. 연방의회는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총이나 칼을 들고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의원 사무실을 갖고 문을 두드려서 내가 당신 지역구에서 왔는데 좀 만나달라 이야기하면 의원은 안 나오더라도 거기에 레지스레이티브 어시스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저희들끼리만 했었습니다. 뭐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 이후에 매년 기념한다고 하면서 의회 인턴들 대학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아젠다를 만들어서 이제 가져가서 의원들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이디어를 해서 여러 지역을 했는데 작년에 300명 이상의 우리 한인 동포들이 오셨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거기에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 하원 외교위원장 두 사람이 왔고 나머지 9명의 연방 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우리 저기 주미 대사님께서 한 자리에서 11명의 의원들을 만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니 다른 한 명의 의원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한 자리에서 11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고 미국 사회에 인정받는 커뮤니티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힘을 만드는 것인데 그 힘으로 우리 것만 아니고 모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우리의 운명입니다. 첫 번째는 모임 약속을 미리 할 것. 사실 그때 DC 바로 가가지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는 사실 의원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계속 법안 관련해서 투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을 만나기가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약속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do your homework.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는가, 그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신 태미 더글스 의원 사무실 방문 같은 경우 저희의 키포인트는 HR1812 파트너 위드 코리아 액이 왜 필요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즉 전문인력, 스템 인력들을 외국에서 불러올 경우에는 미국에는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전문 스텝 인력을 한 명 들어올 때 미국에서는 그 사람을 뒷받쳐주는 다섯 명이 하이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나중에 리뷰를 해본 결과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바꿔서 코스폰서가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그 다음은 stay on message. 의원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떨려서 그럴 수도 있고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3000포로 빠진다고 그러죠. 딴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오늘은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했다면 꼭 그것에 집중해서 모든 이야기가 그 메시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이슈임을 분명히 알 것. Go local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카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왜 HR1812가 필요한가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는 우리 저희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인 인구가 계속 줄어요. 너무 겨울이 길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 따뜻한 데로 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자체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 시카고 한인 사회에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HR1812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 시카고 주위에는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들에 우리 한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전문직 비자로 하이어할 경우 그 사람들이 혼자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인 사회를 키울 수 있고 또한 미국 경제를 살찌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설명해 나갔다는 겁니다. 즉 그 법안이 지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명확하게 실천 가능한 것을 요구할 것. 즉 의원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지지 여사를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것을 정확히 요구해야 되고 그 의원이 지금 상황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언제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겠다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스태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것. 실제 법안을 다루고 내용을 만드는 것은 스태프들입니다. 즉 의원들은 너무나 많은 법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스태프들이 그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해놔야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을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태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
그 다음은 팔로우입니다. 한번 가서 만나고 아무 말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사진 한 방 빵 찍고 사라지더니 저 사람들은 아무 데서도 안 보이네 이래버리면 그것은 전혀 의미 없는 미팅이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가야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 했으면 그 후속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 사무실에 계속 연락을 해주고 어떻게 됐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네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시민 참여를 하는 그런 주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동네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정치인들이 내 이야기를 듣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워싱턴에 가면 우리는 모호가 미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간단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소수예요. 코리안 아메리칸 보이지 않아요. 미국 사회에서. 퍼센테이지로 카운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방에서만 있을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워싱턴 중앙에 와서 우리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의원들 불러서 테이블 50개, 50개 주위에서 와서 테이블 50개 놓고 우리 동포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오라 그래요. 이 테이블에 앉는데 이거 니네 주위에서 왔으니까 여기 앉아. 그럼 그게 앉아서 아니 이 멀리까지 자기 지역 그 주민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에이펙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여름에 있을 그래스 컨퍼런스에 시카고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가셨던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DC에 같이 가가지고 행사를 받고 의원들을 방문하는 의원들을 다 일일이 좀 찾아다니면서 인사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게 뭔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좀 권하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주위에 자녀들한테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19단위로 가족끼리 함께 우리가 DC에 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